이번에도 알파카 호빵에 호프를 했는데 이 호프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아예 손질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걸 딱 풀르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우아한 그 피모가 있는 이런 레이스 스커트, 세트 스커트에다가 여기다가 정말 그 매시즌 그 미샤에서 나오는 이런 아마 블라우스 같은 경우를 풀리는데 정말 요 룩은 그냥 누구나 미샤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그 스타일링이에요. 기본적인 스타일링에다가 여기 어떤 포트를 입어도 좋지만 저는 이런 레이스와 체크의 어떤 콤비네이션을 한번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했는데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느낌의 그 이너에다가 이런 클래식한 느낌의 체크지만 체크와 이런 레이스와 같이 묶여주면서 굉장히 저 여자는 정말 센스 있는 여자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그 체크를 입었을 때는 솔리드를 안에다가 매치를 많이 하게 되고 레이스를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레이스와 레이스 여성스러움과 체크의 클래식하고 독특한 느낌이 같이 믹스가 되니까 어려 보이는 스타일인가요?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소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 딱 받았는데 미샤의 소재는 정말 좋은 소재를 사용을 하거든요. 어느 브랜드와도 어느 수입 브랜드와 비교해도 그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소재를 사용한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